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GL의 400 모델이 입고됐습니다. 오늘 장착해질 아이템은 AR 카메라예요. AR 카메라는 뭐 어라운드 뷰 그 전망 카메라랑은 조금 용도가 달라요. 요거는 내비게이션 사용 중일 때 되게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그런 이제 그리고 증강현실이라고 그러죠. 실제 모습을 모니터에 띄워주고 그런 기능을 하는 카메라인데 GLS에는 원래 다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부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런 옵션 추가해주는 작업을 진행해 줄 겁니다. 네, 이거 내 차에 옵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은 여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네, 여기에 증강현실이라는 메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. 약간 삥이 나갔네. 증강현실이라는 메뉴는 저희가 이제 뭐 카메라를 장착하면 함께 활성화해 드리고요. 그리고 뭐 순정에서는 없는 항상 띄워둘 수 있는 메뉴 있잖아요. 그것도 추가해 드릴 거예요. 네, 그러면은 장착을 하고 쭉 이어 붙여 드리겠습니다. 모든 작업이 완료됐습니다. AR 카메라가 추가됐고요. 지금 화면을 띄워놨어요. 원래 설정 같은 경우는 메뉴 추가된 거 보이시죠? 원래 설정은 요 두 개가 없어요. 원래는 이런 설정으로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여기 버튼이 이제 2D 뭐 이런 거 3D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건데 저희가 코딩으로 활성화해 드린 거예요. 요거는 이제 증강현실 옵션이 있는 모든 차 중에서는 다 활성화 가능합니다. 이렇게 눌러놓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지도를 보다가 이제 2D, 3D가 아니라 AR 버튼이 나와요. 요거를 이제 누르게 되면은 저쪽에 나오죠. 켰다 껐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네. 요거는 이제 벤치 순정 기능이고요. 만약에 AR 카메라 옵션이 있다면은 요 버튼 활성화 코딩만도 가능하고요. 만약에 AR 카메라가 없다 하시면은 AR 카메라를 아예 추가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. 그러면은 올해부터는 뭐 GLS에서 뭐 다 빠져 있다고 하는데 이 옵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연락 주세요.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끝.